인사드리겠습니다. 브랜뉴 A 안녕하십니까? BDC 홍성준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 게 되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일상을 이렇게 찍는 게 처음인 것 같아서 되게 느낌이 이상하네요. 제가 요즘 무엇을 연습하고 있나? 바로 칸토 선배님 노래 중에 요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로 제가 칸토 선배님 공연 때 피처링을 하게 되어서 지금 그 노래를 연습을 해야 돼요.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 일단 한번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요즘 첫 번째로 다 또 세븐틴 선배님 우지 선배님께서 피처링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부르기로 해가지고 와 너무 영광이기도 한데 진짜 떨려요. 긴장이 너무너무 되고 와,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갈게요. 아주 명곡이네요. 카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의 노트입니다. 요번에 새로 하나 샀어요. 전에 쓰던 걸 다 써가지고 새로 샀는데 여기다 일단 제가 우지 선배님 파트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가사를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잘 안 보이네.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대로 불러보기 전에 한번 노래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를 그 연습하기 전에 들었던 노래인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꽤 들었었던 노래인데 대충 어느 정도의 내용은 아는데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멜로디만 이렇게 흥얼흥얼 거렸을 때는 좋은 노래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 가사를 자세히 보니까 또 되게 색다르고 뭔가 재밌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노래를 들었을 때 좀 가사를 보면서 더 자신이 약간 해석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노래가 상당히 높네요. 높기도 높고 되게 우지 선배님께서 노래 좀 약간 맛있게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서 제절한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되는데요. 네, 일단은 본격적으로 노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사진들 보니까 좋아 보이던데 물론 그 네모 안에 널 다 담기가 불가능하단 걸 알아 난 해시태그 말고 너의 살지 마. 하루하루 이렇게 나 똑같은데 그냥 사는 거지 뭐 꿈을 꾸고 살지 뭐. Yeah. 좋아요. 안녕.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까 출근을 하고 가볍게 운동을 한 다음에 밥을 먹고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연습을 하려고 해요.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좀 먼저 하고 노래를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몸을 풀 때는 마론 파이브 선배님 메모리즈. 음료도 한 잔. 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남자입니다. 어른 됐다고요. 원래 아예 입도 못 댔던 건데 쌤이 옛날 저번에 한번 사주셔가지고 그냥 한 잔을 그냥 계속 먹었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뭔가 그냥 약간 저만의 약간 도전을 했어요. 어른이 되기 위한. 제가 목을 풀 때 가볍게 가성으로 이렇게 허밍과 립트리로
아이유 선배님의 너랑 나를 이 노래로 목을 풀어요. 많이 높다 보니까 약간 가볍게 이렇게 하면 목이 잘 풀리더라고요. 요즘에 부를 때는 약간 R&B랑 꿀보이스 그 사이를 생각하면서 약간 밀당을 하면서 감미롭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결론은 요즘은 R&B랑 약간 꿀보이스 약간 이 중간으로 밀고 당기면서 감미로움을 유지하면서 감정도 실으면서 나 심심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디테일을 잡으면서 연습을 계속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어느 정도 숙지가 됐으니까 디테일도 잡고 했으니까 마이크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약간 무대를 생각하면서 계속 연습을 반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go! 연습 끝! 연습 끝! 연습 끝! 연습 끝! 연습 끝! 짠! 저희 오늘의 저녁입니다. 내일 붓지 않는 걸 방지하려고 바나나와 계란을 먹고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저 계란 진짜 잘 까요.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천천히 음미해야 돼. 양이 적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면서. 식사 끝!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제 좀 있으면은 댄스 레슨이 있어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준비를 하고 레슨을 받고 오겠습니다. 안녕! 짠! 저는 지금 숙소에 와 있습니다. 내일 무대에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날 팩을 하고 자려고 합니다. 되게 웃기게 나온다. 아, 되게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 오늘 실수 없이 잘하길. 잘하겠죠? 그럼 얼른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야지. 안녕. 드디어 오늘 칸토 선배님 무대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염색도 하고 오랜만에 메이크업도 할 것 같아요. 오늘 화이팅!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공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화장을 해서 어색한데요. 오늘 잘하겠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셀카를 찍고 있다. 그는 긴장될까? 한껏 멋있고 잘생긴 표정을 짓고 있다. 마성의 부위. 성준아, 긴장돼? 불렀어? 오늘 화이팅! 이제 리허설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되게 저희 브랜뉴에 많은 선배님들이 오셔서 아 너무 갑자기 너무 긴장돼 너무 떨리네. 아 정말 잘해야 될 텐데. 아 진짜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목을 풀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 너무 떨려요 진짜. 왜 이러지? 이게 보통 무대 쓰는 것보다 아무래도 선배님들과 같이 하는 무대고 선배님들이 함께 나오는 공연이다 보니까 그런 잘해야 된다는 하, 그런 부담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 요즘 같은 게 어딨어 하루하루 이렇게 나 똑같은데
그냥 사는 거지 뭐.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화이팅! 잘하고 올게요. 어땠어? 잘했어. 그래? 어, 좀 더 자연스러우면 좋을 것 같아. 그지? 어. 나도 약간 당황. 너무 멀었어. 오랜만이야. 리허설이 끝나고 나왔는데, 아, 뭔가 또 오랜만에 무대를 쓰니까, 아, 약간 뭔가 제 자신이 약간 어색한 그런 느낌적인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 무대 때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되게 좋고 재밌더라고. 행복했던 느낌.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있어. 이건 말 안 했었는데, 제 옛날에 처음에 학원 다녔을 때 보컬 레슨을 받았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제 첫 스승님이시죠. 첫 스승님의 제자 이렇게 라인들 있잖아요. 막 누굴 가르치고 이런 분들 중에서 가장 친했던 분이 우지 선배님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또 제가 우지 선배님 노래를 대신 부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나온다. 아, 무대가 끝났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잘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잘해줘가지고 진짜로. 그래서 성준이가 아까 밖에서도 그 매니저 한 분이 성준이 노래 너무 잘하던데. 아, 진짜 잘하더라고.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네. 다음에 또 또 네. 또 좋은 무대를 같이 네. 같이 또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맞아요. 저는. 그치?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아니야, 너 더 멋있어. 아니에요. 너 훨씬. 아니야. 너 훨씬. 아닙니다. 하여튼 성준이 네. 너무 잘해줘서 짱입니다. 성준이가 감사합니다. 짱. 성준이가 미래다. 한통 짱.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오늘 화이팅! 무대를 다 마치고 회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뭔가 드디어 끝나고 하니까 재밌었기도 했고 후련하기도 하네요. 되게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실수할까 좀 잘 못하게 보일까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회사 선배님이신 칸토우 선배님 무대를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웠고 그만큼 걱정도 많이 됐지만 너무 칸토우 선배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재밌게 잘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되게 하면서 많은 생각도 들었는데 뭔가 지금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데 되게 무대에서 관객이 없다는 게 되게 뭔가 마음이 찡한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얼른 이 사태가 잘 우리가 이겨내가지고 다 같이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다시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들었던 것 같아요. 얼른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좋고 멋진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안녕. 지금까지 BDC 홍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